정말 이것만 먹으면 아이 가질 수 있는 건가요? 아니 아니요, 절대 절대 이분한테 팔지 마시고요. 제발 저한테 파세요. 저 꼭 임신해야 된단 말이에요. 저기요, 제가 진짜 날짜까지 받아놨단 말이에요. 저 진짜 다음 보름날 밤 12시까지 한 번 더 말할게. 내게 어울리는 건 나뿐이야. 내 두 눈을 바라봐. 너는 곁에 둘 거야. 그래 다가와. 올려줘야지. 우리를 맞는다. 원두기 오른쪽이요? 그걸 살짝, 몸만 살짝 틀어볼까요? 됐어요. 원두기 이제 뒤로 한 번 가볼게요. 이야기를 듣죠. 영원히, 영원히 그 맘을 곁에 둘 거야. 보리밭이 왔습니다. 이때 원드기가 아니라는 걸 듣고 온 상태였어요, 홍심이. 그렇죠. 얘기하고 싶었는데, 뭐, 그런 표정과 말투와 이런, 그렇게 맞아요. 준비한 선물 딱 주는데, 거기서, 맞아요. 넌 원드기가 아니라고 절대 말을 못 하겠는 제 거예요. 제 와이프한테 저렇게 선물하면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. 뭔가 할 말이 있다 그래도 한참 뒤에 하게 되죠. 되게 그처럼 뭐라 해야 될까요? 작은 배려나 이런 그렇죠. 그런 게 참 할 말을 못하게 하는 컷! 오케이 네, 컷 오케이요!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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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리지? 저게 뭐리야? 화살 못 찼나보다. 진짜 보이지? 이거 말고 좀 노랗게 된 것 따면 더 잘 까지는데 다 쫑보리밖에 없나? 자, 저쪽 한번 보여주시죠. 그 넓은 보리밭에서 화살 찾고 계신 연출부 3명. 저의 애처로운 뒷모습. 그것도 모르고 선물했어요? 몰랐죠. 그런 고민을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. 넌 내가 숨긴 사람. 당황했네요. 당황했어요. 밤의 호사라는 거 준비. 역시 논리론? 변호사야. 또 변호사 출근했네. 근데 홍심이 논리는 만만치 않아요? 어떻게 이렇게 핑계거리를 바로바로 얘기를 해. 사람이 급하면은. 오케이요. 오. 그냥 그대로 누워있고 그대로 찍네. 어? 왜 이렇게 빨라? 야. 안 다쳤지? 예, 그렇습니다. 조심해. 야, 병선이 좀 따라줘, 그게? 네! 한 명 넘어갈게요, 병선이 고기 쓰라고. 조심히 안 다치게. 에이, 켜!
박영경이야. 앙심을 품고 다시 무릎을. 왜? 죄송합니다. 박영감, 박영감. 아, 죄송해요. 자, 한 번 더 앞으로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박영감이 앙심을 품고 다시 무레벨을 보냅니다. 아내와 사는지 말해야 된다.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야. 지금 움직여서는 안 된다. 며칠을 보냈는지 화살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. 내가 저쪽으로 유인할 것이다. 넌 여기 꼼짝 말고 있을 거야. 가지 마. 여기 있어. 가지마! 고대로 있어! 컷! 바람에 뿌리 내음이 실려오니 잠으로 향긋하다. 내 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는 잊었어. 이 순간만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. 컷! 됐죠? 타이밍이 딱 맞았어. 이거고 홍시미 같은 경우에 누가 물어보면 다 얘기할 대답해야 수 있지. 되니까 항상 준비함. 근데 그것도 있어요. 원대기님 이미 그걸 홍시미가 숨기고 싶어서 숨긴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. 확인만 하고 맞아요. 캐묻지는 않아요. 매너가 또 있네. 맞아요. 그런 건 정말 멋있습니다. 박영감이 아닌데. 박영강이야, 앙심을 품고 다시 무릎을. 왜? 죄송합니다. 잘 어울리는. 거의 중반. 와. 네, 저희 1부 봤는데 네. 어떠셨어요? 오랜만에 보니까 느낌 새로우시죠? 또 언제 우리가 또 저렇게 저런 드라마를 다시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, 갑자기. 네. 좀 저렇게 또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? 뭔가 저희 회차별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압축해서 해 놓은 거 보니까 또 새로운 거 같아요. 또 애기스만 보는 거 같은데. 그쵸, 그쵸, 뭔가 또 오랜만에 보니까 추억도 막 기억도 나고 기억도. 네. 재미있네요. 어느덧 특히... 벌써 1년이 다 돼갔네요. 맞아요, 그러니까. 첫 촬영. 네.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? 지금 저희 코멘터리 하는 날에 눈이 왔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희 대본 리딩 때 눈 왔던 거. 그렇죠. 아 진짜?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. 눈 많이 왔어요 그때. 네. 오, 그래가지고 아, 지금 오고 있죠 밖에? 지금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네, 오고 있네요 지금도. 그때도 눈 되게 오래 맞아요, 내렸는데 맞아요. 내가 그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대본 했을 때 어떤 거예요? 이렇게 오는 눈만큼 드라마 잘 됐으면 좋겠다. 아, 잘 됐어요. 진짜 그 얘기했어. 와, 저희는 이제 2부 영상도 새롭게 보시도록 알겠습니다. 하시죠. 네. 잠시 후에 2부로 만나 뵙겠습니다.